원전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지금 우리 새 정부의 원전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오늘 좀 파악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그 원전 관련해서 그 48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라는 걸 이제 신설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원전 수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밀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 네. 현재 25% 정도 돼 있는 원전 발전 비중 앞으로 이제 33.8%까지 쭉 땡겨 올리고 그다음에 4.7% 정도 있는 신재생 에너지도 25%까지 땡겨 올리는 게 현재 그 정부의 목표로 돼 있습니다. 네. 현재 원전 발전 비중이라는 거 이용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했을 때 대략 한 7~8%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땡겨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올 한수울 원전 3, 4, 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 정도 물량은 가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좀 달라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가스 발전이 훨씬 더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비해서 석탄 발전 비율이 좀 더 높다는 네.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좀 더 바꿔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친환경적으로 더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침 또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벌써 네. 이제 특사를 파견한다는 소식 했는데 그 의미가 아무래도 내포돼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바라카 원전이 처음 수출된 게 이 에미레이트 쪽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원래 이제 아부다비 국왕이 겸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서거하시고 나니까 여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특사를 파견하는 건데 원래는 대통령이 가거나 대통령의 친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아무래도 출범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대신에 이 장재원 의원을 특사 단장으로 해가지고 특사단이 이제 쭉 몰려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칼리파 안나히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원래 이 에미레이트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그래도 좀 추대받거든요, 네, 나름. 네. 그런 상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제 국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래 에미레이트에서는 분명히 이걸 얘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해가지고 바라카 원전 유지보수가 제일 우리 걱정이었는데 그렇죠. 너네 이거 어떡할 거니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아, 우리가 해주고 기왕이면 필요하면 더 지어줄게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에미레이트에서는 더 좋아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주요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올해 내내 좀 이 안에서도 좀 뭔가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좀 수혜주들 찾아보고 싶은데 원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전이 그동안 그 못 갔죠. 한 4, 5년 정도. 탈원전 같은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게 못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다시 재시동을 걸고 이제 K-텍스노미에도 앞으로 원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원전은 다시금 뜰 수 있는 그런 관련 테마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중이랬죠. 두산 중공업이었죠. 네네. 두산 중공업도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두산 중공업이 그 단순하게 그 이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담수화 발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라든가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이런 것들 쪽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상당히 정평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잘 나갈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하고 이제 SMR 관련해가지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더 앞서가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그 이 원전 관련주로서뿐만 아니라 종합 에너지 테마로서도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지난주 시장에서 조금 상승력은 좀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확연한 뭐 좀 상승 추세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정책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탈원전 이제 가속화될 분위기로 지금 접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요. 네. 어떤 문제는 특별히 없을지는 IT환경에서 뭐 좀 이런 점들은 잡고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좀? 네.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이 탈원전 혹은 이제 제 원전의 표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이슈가 많은데 이 독일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독일 얘기를 하자 그러면 독일은 200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서는 이 원전을 정말로 탈출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의 그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조금을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줬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사실. 네.
그 시기에서는 기존에 돌아가던 자동차 공장이라도 화학 공장 같은 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력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일반 그 민간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특히나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이 중심이 돼 있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렇게 몰아졌을 때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즉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를 가져야 되냐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2031년도가 됐을 때 거의 이제 원전의 그 폐기물이 거의 포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고준위 폐기물. 그게 그러니까 중점인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고민입니다. 네네. 이거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그 원전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 방패장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넣는 걸 전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10년 정도 남은 시간에 빨리 이걸 잡아가지고 이 방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뭐 에너지 효율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또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믹스 시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트랙을 얘기하던데요. 그 좀 효과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투트랙은 효과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그 네네. 과도기적인 상태로 지금 갔다라고 봐야 되는 네네. 거죠. 네네.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구 전체의 온도가 1.5도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전체 평균 기온이.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그 인도 첸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동남아 지역에 엄청난 홍수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농작물의 작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실컷 좋건 이제는 쓰던 전기 좀 덜 쓰고 코드 네. 뽑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이제는 당분간은 좀 생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